여러분들,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예. 어서 오십시오. 왜 이렇게 늦게 켰냐고요? 아, 일단은, 예, 집에 도착하니까 좀 약간 9시 좀 넘어서였는데, 아우, 씨. 뒤지는 줄 알았다. 와, 나 살짝 잠들었거든? 와, 못 일어나는 줄 알았다, 진짜로. 와, 큰일 나는 줄 알았다, 여러분들. 진짜, 솔직히 말해서, 파일봉에서 또, 하, 여러분들 또 이렇게 또 찰랄하게 또 이렇게 했는데, 파일봉 이용 좀 많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야, 치카야 비키니 입었다. 이런 어그로 끌지 마. 재미없어. 치카야 비키니 못 입어. 자, 일단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좀 부탁 좀 드리겠고요, 여러분들. 내일, 여러분들. 그 구장을 빌렸어요, 여러분들. 풋살 구장을 빌렸어요. 왜냐면 7월 12일 날 이제 무엔터가 이제 첫 공식 방송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딴에는 이제 메이저 형님들이 이제 공식 방송 나가는데 뭐 저렇게까지 씨발 준비를 해서 나가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메이저 BJ들이 있을 텐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진 처음이라서 무엔터가 진짜 처음으로 이제 공식 방송을 나가는 거라서 준비를 좀 약간 예, 찰랄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풋살 대회를 나가는데 여러분들. 풋살 대회를 나가는데 이제 BJ들 이제 그 뭐야 파트너 비즈들 다 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높은 사람들 이제 아프리카에 이제 높은 사람들 다 와요. 거기서 이제 오지게 이제 김장님이 입 털어가지고 이제 뱀이 좀 달라 하겠고 흥민이도 뭐 이렇게 또 정치질을 해가지고 어? 이렇게 또 입 털어가지고 또 이렇게 어? 뱀이 좀 달라 하겠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독일 유니폼 예 독일 유니폼으로 다 맞췄습니다 여러분들 예 독일 유니폼으로 다 맞췄는데 독일 유니폼 그 하나당 이제 10만원짜리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예, 다 맞췄어요. 예, 독일 유니폼으로 다 맞추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예, 축구공도 사놨는데 내일 여러분들 이제 무비스타 친구들이랑 이제 한번 맞춰볼 건데 무엔터 대 이제 무비스타 친구들 이렇게 해서 맞춰볼 건데요. 중요한 거는 지금 5대5밖에 안 돼요. 5대 5 5명 우리는 5명. 예, 아니 형님 닥치고 홍어 몇 개냐고요 형님 만개 갑시다 형님. 아 장난이고 형님 홍어요, 형님? 홍어는 절대 안 먹습니다, 형님. 예? 그때 옥상에서 홍어 먹고 뒤지는 줄 알았습니다. 예. 6대6으로 할 겁니다, 여러분들. 예, 6대6으로 할 건데, 이, 몽키 형님이 저희 팀인데, 몽키 형님이 내일 방송하시는데 좀 약간 부르는 건 좀 그럴 것 같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냥 우리, 그, 뭐야, 시청자들끼리 해가지고,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일단은 내일 우리 5명 있어. 5명 있고, 그리고 무비스타 팀이, 무비스타 팀이 친구들이 4명 있대. 그래서 이제 3명이 필요해. 왜냐면 6대6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형님들. 그래서 3명 할 사람 있어. 진지하게 진짜로. 왜냐면 내일 여러분들 2시부터 4시까지 풋살 경기장을 또 빌려놨어요 여러분들. 예. 풋살 경기장을 빌려놨기 때문에 내일 낮 2시부터 4시까지 내일 낮 2시부터 4시까지인데 당연히 방송에 나오죠. 방송에 얼굴 출연하고 쉽지 않다는 분들은 신청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예. 안 하셔도 되고, 풋살. 축구가 아니라 풋살이요, 풋살. 그냥 몽키 형을 부르면 된다고? 근데 몽키 형 이제 개인 방송 하시는데 그냥 우리들끼리 찰라고 그냥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맞춰보는 식? 뭔 느낌인지 알겠죠, 형님들? M7이 왜 이렇게 많냐고? 형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형님 주면 감사히 처먹죠, 형님. 형님, 예, 주면 감사히 처먹죠, 형님. 주면 굉장히 감사히 처먹는데, 예. 형님들, 근데 내가 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형님들. 몽키 형님 버리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좀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 왜냐면 또, 내가 좀, 솔직히 말해서 몽키 형님한테 좀 약간 연락하기가 좀 꺼려지는 게, 또, 오면 또 채팅창 헬될까봐, 진짜. 미치겠어.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몽키 형님 진짜 여러분들 좋은 형님이에요 진짜. 왜냐면 몽키 형님 없었으면은 우리 못 나갔어 우리 무엔터. 왜냐면 한 명이 없었는데 이제 몽키 형님이 그 같이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라서 여러분들 몽키 형 좋은 형님이셔. 진짜로 알겠지 형님들. 그러니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좀 잘 차 공을. 그리고 재욱이 형을 불러라 뭐 이런 분들이 많은데 재욱이 형은 존나 못합니다 여러분들. 안 그래도 지금 내가 캐리해야 되는 상황인데 재욱이 형까지 끼면은 그 전봇대 한 명 이렇게 있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캐리를 할 수가 없어. 진짜
몽키 형님 좀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좀그 공식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제 방송 개인 방송할 때도 그런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만 좀 부탁 좀 드리겠고요. 여러분들 예, 내일 3명 내일 3명 2시부터 4시까지 이제 부산에 풋살장을 빌려놨거든. 2시부터 4시까지 풋살장을 빌려놨는데 좀찰 사람 있어? 진짜로 진지하게. 정말로. 왜냐면 이제 3명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진짜 있어, 형님들? 아니, 나가 아니라. 무비스타야. 이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거 하자. 너 카톡을 공개 카톡으로 쓰자. 안 돼. 이래야 돼. 나 이렇게 하면은 다 이제 낚시기 때문에 너 카톡을 공개 카톡으로 쓰자. 안 되겠다. 가자. 여기다가 자막에 적어놓지. 안 되겠다. 뭐라고? 카톡 하나 더 있다고? 그래, 거기다가 받자. 너 제주 유나이티드 유수 출신이라고? 너 진짜 뒤지고 싶냐, 삼트가, 너 진짜로? 어? 야, 삼트가, 나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오늘 그, 가해 선생님, 여 선생님 오셨을 때 어땠어? 어? 아, 그냥 궁금하다. MC 엉크야, 오늘 가해 선생님, 여 선생님 오셨을 때 어땠어? 괜찮았어? 어? 살아나 했냐? 어? 이거라고? 오케이. 아! 미친 새끼가 진짜 못하는 말이 없는데, 진짜. 저 새끼 고세야. 저 신고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 아직 못하는 말이 없는데 진짜 씨. 제정신 아니네 진짜.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내일 카톡 내일 2시에서 4시 그러니까 1시에 모여야 되는데 1시 아 2시까지 야 어디야? 야, 무비스타야, 어디야? 어디구야? 무비스타야? 어디구야? 위치 말하면 다 온다고. 야, 나그 정도로 인기 없다, 무비스타야. 야, 철구 형님 정도 돼야지. 위치 말하면 다 오고 그러지. 씨발, 내가 무슨 위치를 말하면 다 오냐? 누가 오는데? 어? 누가 오는데? 어? 안 와. 아, 진짜. 지금 벌써 카톡 10명 왔다고? 잘 나갑니다. 2시까지 남구에 풋살 차실 3분 모집 중. 아, 여러분들 좀 간지 있게 중 한자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중. 가운데 모집 중.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 좀 드리겠고요. 예. 야, 그리고 내 카메라맨 찍어줄 사람이 있어야 돼. 카메라맨. 아, 카메라맨 누가 해야 되지? 안 돼. 너희들한테 맡기면, 갑자기 그, 몰래 이렇게, 나 찍는 척 하다가 갑자기 자기 몸 찍어가지고 막 이렇게 바짓 갈것 같아. 안 돼. 못 맡긴다, 못 맡긴다. 아씨, 카메라 찍는 사람 누구 있냐? 아, 누가 괜찮으려나? 카메라 찍어줄 사람? 야, 준이 형 온대? 아닌데, 준이 형안올 텐데. 야, 무슨 아프리카 그 휴대폰으로 그 카메라 찍는 건데, 뭐 영상가가 뭐가, 무슨 부산대 카메라 아까 뭐 이지라라고 하는데, 부산대 영상가, 아니, 그 상관없어. 그냥 찍어. 그냥 손만 있으면 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어떡하지? 아니, 그러니까 내가 준이 형한테 물어봤어. 준이 형한테 당연히 물어봤지. 공 같이 차냐고 물어봤는데, 준이 형은 안 된대.
준영 안 된대. 아, 이게 여러분들 이게 여자를 못 믿는 건 아닌데 여자를 좀 시키면 안 돼요. 왜냐면 이제 축구를 볼 줄을 몰라가지고. 예. 준영은 안 된대? 아하, 누가 좀, 그치. 축구 풋살은 각도 이렇게 좀잘 찍어야 되고 좀 그래야 돼. 그래가지고. 아. 야! 야, 무비스타야! 너 내일 뛰지 말자! 어? 무비스타야! 내일 뛰지 말자! 너 내일 뛰지 말고! 어? 너 어차피 못해. 너 덩치 봤을 때 그냥 돼지잖아. 아! 아, 왜 그러냐? 또 삐졌네. 아, 나 진짜, 씨. 아, 나 진짜, 씨. 야, 무비스타야. 너가 한번 찍자. 그리고 이제 시청자들 좀 이제 많이 오셨으면은, 이제 번갈아서 이렇게 하고 그러고, 뭐라고? 아, 그러지 마, 어? 야, 무비스타. 일단은 너는 일단, 안 뛰는 걸로 그렇게 하자. 알겠지? 형님들, 많이,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진짜, 여기 카톡으로 신청 좀 많이 해주세요. 내일 풋살 6대0으로 찰 건데, 왜냐면 이제 7월 12일날 이제, 아, 그리고 오시는 분들은 제가, 아, 삼겹살, 예. 아니다, 삼겹살. 또, 아, 근데 이게 좀 약간 무랄랑한 게, 그거 뭐지? 형님들, 제가 뒤풀이 하고 싶은데, 오는 사람들은 진짜 뒤풀이 하고 싶은데, 내가 또 월말 결산하러 또 방송하러 가야 돼. 월말 결산하러 또 방송하러 가야 돼가지고. 아, 이게 무랄라하다, 이게. 왜냐면 내일 또 무엔터 월말 결산이거든? 돈만 주고 가면 되지? 아! 아, 이런, 씨발, 진짜. 아, 진짜 나를 진짜 지갑으로 하네, 진짜. 씨발, 저 멘트 저거 한 2년 전에도 들었던 것 같은데, 친구들한테. 그냥 돈만 주고 가라고, 그냥. 아니, 그때 그 뭐야, 친구들 이제 그, 막년회인가 그럴 때 이제 나안 부러워, 그냥. 못 간다고 하니까는, 불렀는데 나못 간다고 하니까, 일단 그럼 카드만 좀 주고 가라고 하길래, 아니, 무슨 소린가 했는데, 거짓말 치지 마, 농담하지 마 했는데, 진짜라면서 막 이렇게 정색을 하길래 깜짝 놀랐었는데, 그들이 오랜만에 들으니까 존나 빡치네, 진짜. 일단 잠시만요. 야, 그리고 오늘 좀 약간 채팅창 너무 극혐이더라. 진짜로. 야, 춤장훈아, 이거 들어봐. 좀 약간 채팅창 오늘 좀 극혐이었어, 형님들. 이게 내가 잘못된 건지 오늘 채팅창 극혐이었는지 좀,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자. 아니, 오늘, 뭐 정정당당 하기는 안 했어. 왜냐면 내가 이제 내기를 제안한 거니까. 내기를 제안해가지고, 이제 무엔터 멤버 3명이 이제, 일단 무엔터 멤버 3명이 이제 내기를 했어. 윷놀이 내기를 했는데 꼴찌가 이제 밥을 사기로 했어. 오케이. 그래서 기훈아님 꼴찌를 했어. 그래서 뭐라고? 봉준아 회식까지 지원해 주신 하는 분도 계시는데 야 그거 다 구라야. 야 무슨 회식까지 지원을 해줘. 그걸 믿고 앉아 있냐? 아유 진짜 33살이시라고? 아니 또 봉조 씨가 또 아니 33살이시라고? 야야야야 급식 아니야 누나 아니야 아니 내가 돈이 아까워서 그러겠냐 누나 어?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것도 무슨 늙은이 씨발 풋살 대회도 아니고, 뭡니까, 이게 또? 예? 아니, 그냥 내일 그냥 시청자들끼리 그냥 풋살 한번 차고, 이제 무엔터 이제 대회 나가니까 한번 맞춰보려고 하는 건데, 무슨 이게 또, 늙은이 풋살 대회도 아니고, 이게 뭐또 지원이 들어오냐, 이게 또. 뭐만 하기만 하면 지원이 들어오냐. 뭐라고? 너돈 아까워 하잖아. 야, 내가 형님 쏘세요, 형님. 예, 형님은 쏘세요, 형님은 쏘세요. 형님은 쏘십시오, 형님. 예. 오케이, 형님은 쏘십시오, 형님.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게이드 형님이 쏘신다고 하시니까, 예. 게이드 형님 돈으로 여러분들 내일 다, 아!
진짜. 아니 여러분들, 내가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왜냐면 그 자리에 오래 있을 수가 없어 형님들. 이제 고기 굽고 이러면은 한 무조건 한 시간 반 정도는 지나간단 말이야. 근데 이제 끝나고 또 이제 무엔터 멤버들 다 씻기고 월말결선 준비하러 또 가가지고 월말결선 또 방송해야 돼. 그리고 거리가 존나 멀어요 여러분들. 왜냐면 차 막히면 개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거는 거기가 내랑 거리가 우리 집에서 거리가 한 시간이란 말이야. 근데 끝나고 바로 가야지 이제 차 안 막히는 시간이야. 그래서 차 안 막히는 시간대 가서 이제 와야 되는데, 만약에 먹고 이러면 차 막히는 시간이다. 그러면 돈만 주고 가라고? 그냥 돈 주고 갈게 씨. 너무하다. 돈 주고 갈게. 아, 내가 진짜 돈 줄이냐 씨. 진짜. 아, 왜 그러냐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진짜. 돈 주고 갈게. 아, 씨. 알겠어. 한 20만원이면 되지, 형님들. 20만원이면 배불리 먹겠지. 오케이, 여러분들. 일단은 내일 많이 좀 와주십시오, 여러분들. 아, 많이 와주실 필요는 없어. 그냥 세 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남구 이제 오실 분, 예, 풋살 차실 세, 이제 내일 모집하는데, 여기에다가 카톡을 주시고, 진짜 장난으로 말고 진지하게 카톡을 주세요. 어차피 제 카톡 아니라서, 여러분들. 무비스타 카톡이니까 진지하게 좀 카톡을 주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내일 또 월말 결산입니다. 내일 또, 풋살 우리 무엔터끼리 또 차랄랑하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는 또 월말 결산 이렇게 보시고, 예. 내일 그렇게, 방송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리고 지금 무비스타 지금 한 몇 명 정도 지금 왔어? 신청? 몇 명 정도 왔어? 20명 왔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그리고 지금 제가 방송국을 봤어요. 방송국을 봤는데 이게 지금 언급하는 게 맞으려나 언급 안 하는 게 맞으려나 라고 이렇게 좀 약간 생각을 해봤는데, 아, 언급하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예, 언급하는 게 나은 것 같은데, 이게, 왜냐면 이게, 솔직히 말해서, 이제, 민국이 형님이 요즘 좀, 약간, 무랄라 해가지고, 이제, 방송도 안 하고 그런 상태인데, 제가 이제, 그냥 스무스하게 이제 넘어가고 싶어서, 그냥 모르쇠 한 거죠. 모르쇠 해서 이제, 좀 약간, 언급을 안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언급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게 심하다라고 느끼고, 그리고 민국이 형님도 좀 잘못한 게 있는데, 일단은 지금 뭐 제 방송 지금 보시면은, 방송국 보시면 뭐 1페이지부터 뭐 몇 페이지까지 다 민국이 형님 얘기예요. 예, 진짜로 뭐 일단 다 민국이 형님 얘긴데, 일단 중요한 건, 예, 내일 풋살은 여러분들 민국이 형님이랑 어차피 대회 같이 나가기 때문에, 예, 풋살은 같이 차는 거고, 그리고 월말 결산은 이번 달은 이제 방송을 좀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월말 결산은, 이번 월말 결산은 좀 쉬는 걸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이제 또, 이, 한 달 만에 모이는 자리에서 또, 이제, 우리끼리는 또 괜찮은데, 이제, 다 모인 자리에서 또 이게 채팅창이 또 버려 이렇게 나오면 우리도 이렇게 또 정색하게 하게 되고 또 그만 좀 하라 하게 되고 또 엄청 채팅창 무랄라해지고 분위기 자체가 엄청 무랄라해지거든. 그래가지고 좀 약간 그래.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는 건 나을 것 같아, 여러분들. 여러분들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폭동할 필요가 없는 게, 좀 약간 민국이 형님 의견도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런 것 좀 또 들어보고 해야지. 무조건 이렇게 버려 하는 건 진짜 아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왜 그러냐? 좀 뭐, 일단 민국이 형님이 뭐 잘못한 게 있어. 근데 있는데, 그걸 좀 약간 무엔터 팬분들은 좀 약간 감싸줘야지. 다른 팬들이 뭐, 아이고, 버려라. 뭐 이렇게 하면은, 아,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데, 무엔터 팬들이 이렇게 좀 약간 버려라 이렇게 하면은 누구한테 기대겠냐 진짜로. 안 그렇냐 진짜. 그리고 방송을 안 하잖아 이러는데, 방송 안 해가지고 형님들한테 솔직히 말해서 뭐 크나큰 피해준 건 없잖아, 형님들. 안 그래 형님들? 그래, 시청자들을 위해서 일단 방송을 안 한 건 맞는데, 방송을 안 해가지고 일단 형님들한테 크나큰 피해를 준 건 아니잖아.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처한 개인 상황이 있는데 그 개인 상황을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말을 못하는 건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버려버려 하는 건좀 약간 그렇다. 진짜로. 안 그렇냐, 형님들? 근데 좀 약간 한번 잘못했다고 이거 버려버려 이렇게 도배하는 거는 좀 약간 그런 거 같아, 진짜. 야, 그렇게 치면 기후대왕님도 버려버려 했을 때 그때 진짜 버렸으면은 지금 어떻게 됐겠냐? 지금의 기후대왕님이 있겠냐? 어? 나를 좀 믿고 좀 약간 기다려주라. 진짜로. 기우당님 그때 버려버려 했을 때 여러분들 이거보다 훨씬 심했어요. 그때는 그냥 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그냥 다 기우다 버렸어요. 예, 진짜로. 근데 그때 다 버리라고 할때 나는 뭐 버렸냐? 더 그냥 내 방송에 출연 더 시켰지? 왜냐? 욕도 먹으면은 또 이제 또 나아요, 여러분들. 이게 또 매도 이제 계속 맞으면 안 아프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욕도 계속 먹어보면은, 아, 이게 장난식으로 하는 거구나, 아니면은 그걸 알 수가 있다고, 뭐라고? 봐봐, 이 누나도 그때 기우다님 버리라고 했어. 이 누나도 버리라고 했는데, 봐봐. 기우다님은 이제, 솔직히 말해서 그때, 형님들 내가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그때 기우다님 방송 그만두려고 했었어, 솔직히. 좀 약간, 그래, 그런 게 있었어. 방송 좀, 아, 이게 좀,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약간 그만두려고 했었는데, 지금 잘하고 있잖아. 지금 누구보다 더 잘하잖아. 정말로. 야, 너는 기우당이 버려라고 했을 때, 너는 모른 척했어, 병신아라고 하는데, 야, 나는 다 보고 있었어. 내가 버려 하는데 계속 이렇게 출연시켜, 병신, 아유, 좀 알고 말해라, 좀. 진짜로. 나는 계속 출연시켰어, 그때. 그때, 그래, 그런 얘기도 나왔어. 너는 버려라고 하는데, 왜 계속 출연시키냐고. 그래, 계속 출연시켜가지고, 이제, 기우다 형님이 멘탈 존나 세졌었어, 그때. 그리고 이제, 출연했을 때, 이제, 방송 키기 전, 그리고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맨날 말해줬어. 이 점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이제 버려 소리 안 들을 것 같다. 점차 이렇게 나아지다가, 이제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그렇기 때문에, 민국이 형님도 일단은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 달부터는 열심히 하시겠죠, 여러분들. 일단은, 내일 일단 풋살은 같이 이렇게 하고, 월말 결산은 제가 봤을 때는 민국이 형님도 좀 약간 많이 부담스러울 것 같고, 시청자분들도 약간 좀 이제 채팅 안 치시는 분들이 많아. 내 방송에 지금 3,000분 넘게 보고 계신데, 지금 채팅 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채팅 안 치고 그냥 조용히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셔. 중계방에서 이렇게 조용히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이제 채팅창 때문에 엄청 불편하시다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뭐 민국이 형님은 뭐 버린다거나 뭐 그런 거 절대 아니고, 민국이 형님이, 좀 약간, 상처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내일은, 민국이 형님이 월말 결산에 안 나오고, 월말 결산은 기우다, 봉준, 인욱이 형님, 흥민이, 이렇게, 네 명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내일 또, 풋살, 그거 할 때, 뭐, 버려 또, 그러 하지 마. 내일은 또, 점심 때, 매니저한테 부탁해가지고, 그거 할 거다. 아, 씨, 야, 근데 부탁해야 되는데, 무비스타가 내일 차로 오는데, 누구한테 부탁하냐? 어? 야, 아니, 근데, 내일, 부탁해야 되는 게 무비스타인데, 무비스타가 내일 공차로 오는데, 누구한테 부탁해야 되냐? 아니, 형님은 뭘 해줘요, 형님은! 형님은 뭘 해주는데요? 아, 삼특이는 내일 또 그거 뭐야. 그거 와. 가외 선생님 와, 가외 선생님. 가외 선생님 와. 그리고 또 중요한 건저 새끼 또 멘탈 존나, 어? 급식이라 가지고 멘탈 한번 터지면 또 시청자들이랑 존나 싸워요, 미친 새끼처럼. 예. 뭐 이렇게 시청자들이 뭐 삼특이 뭐 이렇게 욕을 하면은 지 혼자서 또 열불 나가지고 채팅으로 막 존나 욕하면서, 어? 너 덤벼, 덤벼, 개새끼들 이러면서 존나 멘탈 혼자 빨아가져가지고 안 돼. 그것도 중계방에서 하나 평가를 너무 안 들리고요. 예. 슬아형님 뭐 해지키라고? 아니야, 슬아형님은 지금 매니저 안 달고 지금 이제 일반 시청자로서 지금 보는 게 너무 행복하시대. 아, 우리 또 쿠폰 번호니 55니 또 스티커 10개 감사드립니다. 예.
내가 해줄게. 와, 나 진짜 이거 민지인 줄 알았다. 내가 해줄게. 와, 야, 이거 민지 아이디 줘라, 이거! 민지 지금 이거 아이디 없어가지고 유튜브 뒤에 점 달고 있다, 얘가. 얘 진짜 민지인 줄 알았다. 민지가 미쳤나? 얘가 태국을 하도 반말을 하나, 이 생각했네. 봐라, 얘, 있다, 얘가 여기. 아, 주라, 민지 주라, 빨리. 민지 주라. 민지 주라, 주라. 자, 일단은 내일 점심에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제 방송 짬으로 봤을 때 내일 개해 파티 될것 같습니다. 예, 또 민국에 또, 또 뭐, 버려, 막이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한 명을 줘야 될것 같은데, 아, 내일. 야! 이 새끼 씨발 존나 쥐죽은 듯이 쳐보고 앉아있네. 쥐 시킬까 봐, 씨. 새끼 진짜 존나 양아치 새끼네, 진짜. 야! 야! 블랙아! 너 새끼 왜쥐 새끼 마냥 이렇게 숨어서 보고 있냐, 너? 새끼들 진짜 뭐, 누구 시킬 때마다 이렇게 존나 쥐 죽은 듯이 가만히 보고 있네. 이 새끼 무슨 말년변장인 줄 아나, 진짜. 어이가 없네, 이 새끼 진짜. 아, 나이 새끼. 야, 너 내일, 어? 낮방송 때 채팅창 관리 빡세게 하자. 들어올 수 있냐, 내일? 어? 내일 들어올 수 있냐고. 그래, 알겠어. 내일 낮에 대기할 수 있도록. 내가 봤을 때는 한 12시나 1시부터 일찍 할 거야. 아, 출근한다고? 너 어디로 출근하는데? 너 직장, 뭐 개소리, 너내 방송으로밖에 출근 안 했잖아. 어? 백수가 또지 출근 코스프레라고 앉아있네. 너 아프리카로 출근하잖아, 맨날. 어? 새끼가 이거 진짜. 아, 진짜 너 직장 차라리하게 취직했어? 아이고, 너무, 아이가 너무 극혐인데. 아, 일단 세계평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역행방으로 출근한다고? 너 진짜 뒤지고 싶냐, 진짜로? 어? 너 일단 내일 점심에, 아, 빨리 장난치지 말고, 가능해, 안 가능해? 어? 왜냐면 안 가능하면 다른 사람 구해야 돼서. 가능해, 안 가능해, 내일 점심 때. 아, 진짜 이래?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다른 사람 하면, 씨, 해놔야 되겠네. 어떡하냐? 야! 무비스타야! 너 내일 그냥 축구 차면서, 이거 휴대폰으로 보면서 그냥 바로 강퇴하면 안 되냐, 너? 어? 안 돼, 너? 뭐야, 그럼 너. 저도 할게요, 그럼. 너가 어떻게 하는데? 어? 민지야, 너가 어떻게 하는데? 너 녹화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강퇴를 해? 아, 또 세계 선물 감사드리고요. 예. 야, 형님들, 그러고 보니까, 이게 지금 블랙이랑 무빙이가, 여러분들, 이게 원래 관리형 매니저인데, 이제 취직하고 이제, 뭐 한다 해가지고, 그래? 야, 그러면 민지가 좀 관리 좀 해줄래? 민지가 관리 좀 해줄래? 그래, 민지가 관리 좀 해줘라. 내일은 좀 빡세게 하자. 민지는 뭐안 싸우잖아. 여러분들, 민지는 안 싸우고 또 속으로 또 운다. 혼자 이렇게 또 극딜 당하면 또 이제 야! 시청자 폭동 이러고 야 왕장질 누구야? 왕장질 누구야? 이러면 민지 혼자서 또 이렇게 못해 먹겠네 하면서 혼자서 또 운다, 형님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완장질 한다고 뭐라 하지 마, 알겠지? 어? 알겠지, 형님들? 울어, 혼자서 울어, 또. 그러지 마, 진짜로. 알겠죠, 여러분들? 예. 자, 일단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좀 부탁 좀 드리겠고, 내일 풋살 여러분들 많이 좀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풋살 많이 와주세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내일 월말에선 해주시고. 야, 무비스타야, 계속 이렇게 뽑아, 알겠지? 풋살. 자, 그리고 여러분들 내일 보자가 아니라, 예, 그래도 내일 일찍 키긴 하지만 그래도 할건 해야죠,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오늘 방송 엄청 많이 했는데 그래도 새벽에 또할건 해야죠, 여러분들. 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뭐겠습니까? 일단 중요한 거는 이것도 차랄라하게 또 받았지 않습니까, 이거? 야, 아빠한테 속여가지고 이거, 또 이거 받았잖아, 이거. 번호.
카드 번호. 가자 가자. 우리 또 답심리 은행님 또 하나 선물 감사드리고요. 예. 야야 가자. 자 일단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이거 두 개 까고 그 다음에 그 뭐야 제가 또 오늘 저기 뭐야 한 끼밖에 못 먹었어요. 그래서 이거 다 까고 나서 이제 편의점 음식 다 쓸고 그 다음에 먹방하고 자고 내일 아침에 또 바로 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예 바로 갑시다. 왜냐면 내가 집밥 먹고 싶어가지고 집밥 먹고 싶어서 편의점 도시락 좀 먹으려고 편의점 도시락 좀 먹으려고. 아니 형님들 이제 치킨 좀 그만 먹으라. 나 진짜 몸 상태 진짜 안 좋아졌어 형님들. 나 아까 전에 좀 약간 오버해가지고 몸 풀고 그랬었는데 아 나 지금 나 깜짝 놀랐다. 숨이 헉헉 막히더라. 그게 왜 집밥이냐고? 야, 아, 진짜 집밥 먹고 싶다. 그래도 좀 약간 집밥 느낌 나잖아. 그 도시락이. 그죠. 또다시 아디다스 패키지 두 개. 레전더리 티머. 가자. 응, 내 몸 아니야라고 하는데. 아이, 그래도 여러분들 내가 진짜 몸이 존나 안 좋아하죠. 근데 생각을 해봐라. 하루에 맨날 배달음식만 시켜먹는데 아 새끼 존나 어? 배달음식 시켜먹는게 배 처불렀네? 그걸 이제 어?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이럴지 모르겠는데 집밥이 존나 나아요 여러분들 진짜로. 배달음식 존나 몸 안좋아 진짜로. 아 우리 또 10개 감사드립니다. 아니 근데 아이디가 왜 이렇게 험악하십니까 형님? 예? 아니 아이디가 무슨 이런 아이디가 있어 형님. 아하 이거 참. 아 진짜 우리 집에 혹시 진짜 좀 약간 밥 해주면서 그런 좀 그런 사람 없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어저께 이제 새벽에 이제 방송 출연하고 싶은 봉순이 있으면 쪽지 좀 보내주세요 라고 했는데 와 소름 돋았다. 단 한 명도 없더라. 어우 너무 아 너무 샤버졌고. 형님들 내일 월말 결산에 이 코너 좀 넣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 있냐 형님들? 어? 내일 월말 결산에 좀 이 코너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 있어 형님들? 그런 거 있으면 바로바로 말해줘. 월말 결산은 진짜 파티니까 파티. 아 맞다 내일 구조조정이다. 맞다 내일 구조조정. 아 맞아. 야 민지야 그거 장부에 구조조정 똑똑히 적어놔라. 내일 구조조정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저번에 무랄뉴스 어땠어 형님들? 그때 이제 무한뉴스 따라 해가지고 이제 무랄뉴스 이제 보내드렸었는데 그때 형님들 좀 괜찮았습니까 여러분들? 별로였어? 야 그럼 그 코너는 바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별로였으면 하면 안되지. 그 코너는 바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롤링페이퍼 꿀잼이었다고? 야 근데 신입을 영입하는 지금 굉장히 많은데 예. 아니면 내일 그냥 좀 약간 신입 지원하고 싶으신 분들 한번 몇 명 데리고 와볼까? 어떻게 생각해? 너무 해파 들려나? 일단 쿠폰 칠게요 여러분들.
와, 나 진짜 샤바야 진짜 아디다스에 지금 씨발 이틀 동안 60만 원 썼다. 와, 진짜 아디다스. 무엔터 경리만 뽑자고? 경리? 경리 일단 지원하고 싶은 사람이 일단은 지원하고 싶다고 한 사람이 일단은 저기 뭐야 양팡이랑 그 다음에 신현아랑 그 다음에 갓소점님 이렇게인데 그리고 이제 무엔터 경호원으로 지원하고 싶다는 사람이 이제 거제도 폭격기님 그 다음에 이제 샤이니님 이렇게인데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무엔터 이제 테마소를 지원하는 형님이 이제 세우누님 예 세우누님 이렇게인데 좀 약간 좀 지원을 많이 해요. 지금 다방면에서 좀 지원을 많이 합니다. 예. 샤이니가 존나 웃기던데. 아이 형님. 그 무엔터 그 경원 한번 지원하면 안 됩니까? 아, 저 한번 뽑아 주십시오. 잘하겠습니다. 이러는데 어우, 너무 너무 샤고 좋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나는 좀 약간 비슷하게 해. 나는 좀 약간 다 이렇게 그 뭐야 성대모사 비슷하게 해. 자 일단 여러분들 어제 이어서 아디다스 패키지 또 찰랄라하게 또 두 장 왔습니다 여러분들. 예 이게 여러분들 정말 이게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좀 약간 이런 말 하기 그런데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아디다스 옷에 30만원치 사가지고 받은 건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갑시다. 아빠한테 어떻게 했냐고? 아빠한테 이제 그 뭐야 이거 패키지 산다고 말 안 했고 당연히 아디다스 옷 이제 무엔터 이제 7월 12일 날 대회 나가니까 이제 그 뭐지 가야 된다고 단체복 입고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디다스에서 축구 단체복 하나 맞췄습니다, 여러분들. 네. 아니 근데 여러분들 진짜 이런 단체가 어딨냐 진짜 안 그렇냐? 어? 이런 단체가 어딨어? 안 그렇습니까 형님들? 아니 씨발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옷 사주는 이 회사가 어딨냐 진짜로. 아! 잠시만 촛보원 민지라는 소문이 있다고? 어? 아니 아니 잠시만 아니 이제 아빠랑 여러분들 그 뭐야 번호를 알거든요 그리고 일적인 부분 때문에 뭐 카톡이라든지 이렇게 연락을 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민지야 그러지 마라 진짜로 너 맨날 이제 나한테 하는 말이 현질 좀 그만하세요 현질 좀 그만하세요 라고 하는데 너 만약에 진짜 내가 언젠가 한번 아빠 폰 뒤진다 진짜 어? 아니지 민지야 민지 아니지 왜냐면 아빠가 이런 말을 했어 어? 뭐야 왜냐면 아빠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신상은 절대 못 가르쳐준다 큰일이 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민지야 진짜 의리 지키자 우리끼리 이러지 말자 진짜 민지 안 그렇냐? 그러지 말자 알겠지? 그래 원래 등잔 밑이 존나 어두운 거야 난 민지를 믿어. 민지 아니겠지 뭐. 갑시다. 자 일단 여러분들 또 아 이게 개장게 16억을 바로 줍니다. 10개 선물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16억을 바로 줍니다. 어저께 개레전드였죠. 여기 랜덤 플래티넘 선수상자에서 어저께 월드레전드 한 장, 맨유 앤더서버 한 장씩 받았었는데, 과연 우리 또, 우리 무라리 들어서라! 우리 무라리, 그래, 들어왔네. 우리 무라리들에 들어왔네. 엄지봉준이 어서와라. 엄지봉준이 하나 팬가 고맙다. 역시 M7단 팬닉들, 무라리들, 고맙다, 고맙다. 가자, 가자, 가자. 여러분들, 월드레전드 한 장, 그리고, 어저께 엔더서버 한 장 나왔거든요. 가자. 제발. 첫 번째 장입니다. 제발! 제발 월드레전드. 아, 씨발. 아, 이게 뭐라, 이게 뭐라. 아, 이게. 아하. 자, 일단 월드 한 장. 아, 제발 월드레전드 한 장. 아, 제발요. 저 옷 30만원치 샀다고요, 제발. 아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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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do it, man.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이럴 수도 있지, 뭐.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재물 하나 바치고, 가자. 아, 아직 몰라요. 왜냐면, 월드 베스트 강화팩에서 여러분들 어저께 질라탄 2카 차라락이 나왔기 때문에, 예, 바로 갑니다. 아, 진짜. 뭐야, 이거. 오씨, 이거 왜 나와? 뭐야 이거? 자, 일단 존테리, 아, 존테리 은카 나왔고요. 예. 아, 가자. 아, 제발 진짜. 아,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스무스하게 그냥 한 장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스무스했다. 뭔데 이거? 아니 무슨 387만원짜리가 나오냐 이게. 와, 미치겠네. 자, 일단 여러분들 2002 전설 강화 선수팩. 아, 진짜 여기서 좀 잘 떠야 되는데 이게 또 30만원짜리라 가지고 이게 좀 아주 잘 떠야 돼. 재물 마쳤습니다. 와, 문제! 오, 문제! 아니, 이거 문제! 야! 야, 일단 진공청소기! 와, 진공청소기 이까? 와, 진공청소기 이까 지렸구요! 야, 이거 2024년 1등 아니야, 이거? 어? 자, 두 번째 점 바로 갑니다. 일단 현장민 3카. 와, 김남일 이카. 와, 얘 기속이라고? 잠시만. 와, 아, 일단 여섯 장 있긴 한데 이 정도면 기속 아니잖아. 이 정도면 기속 아닌데. 이 정도면 기속 아닌데. 자, 일단 올려놨습니다. 이 정도면 팔리지. 포켓 날수 개득이고요. 자, 일단 김나미리카 개지렸습니다. 자, 일단 기세를 타가지고 바로 갑니다. 기세 타서 바로 갑니다. 가자, 씨발. 월드 한 장. 예. 아까 전에 2002 전설, 김남일 뜨기 전에 일단 최태욱 재물로 딱 차라락에 깔고 갔거든요. 월드, 일단은 스네이더. 일단 토니 크로스. 그렇죠. 토니 크로스로 일단 밑밥 깔아놓고, 바로 월드 베스트 강화. 와, 이게 직관이다. 형님들 깔끔하게
흔들지 말자. 어, 한방 가르기 가자. 깔끔하게 가자. 어이, 뭐야, 씨, 놀래라, 씨. 깔끔하게 가자. 한방 가르기 가자. 바로 갑니다. 바로 깔끔하게 갑니다. 자, 여러분들 추천이랑 즐겨찾기, 추천이랑 즐겨찾기 안 눌러주신 여러분들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아유, 천 개, 아우, 그냥 바로 눌렀고요. 감사합니다. 바로 갑니다. 천 개 감사드립니다. 내일 여러분들 풋살 많이 신청해주시고요. 하나 팬가 감사드립니다. 가야. 지금 약간 이 느낌은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비비가주! 이런 느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일단 스탯은 좋아. 자, 일단 85부터. 니는 뭘까요? 비가주. 비가주.